예, 디일렉 한주엽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 얘기 한번 해보려고 이수환 차장이랑 함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맨날 남의 회사 얘기만 하다가 그렇죠? 이제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11월 15일이 창간 2주년이 됩니다. 2018년도에 디일렉을 창간을 했는데요. 2018년 11월 15일 날 했죠. 예, 올해 11월 15일이죠. 예, 딱 2년이 됐어요. 됐고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 사이트 홈페이지에는 저희 창간 인사 메시지도 드렸는데 또 영상으로도 이렇게 좀 네.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촬영하게 됐는데요. 저희 뭐 자랑 겸 앞으로 나아갈 뭐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 저희 입으로 이런 얘기 하기는 좀 부끄럽고 누가 들으면 다른 이제 매체에서 들으면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단독이나 특정 기사들을 좀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게 또 근본적인 어떤 경쟁력이 될 수 있겠죠.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소임이죠. 네, 그게 예전에 제가 어떤 대 기자 선배한테서 들은 얘기는 특종이나 단독 보도에 대해서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포기를 한다거나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한다라고 하면 신기록 달성을 포기한 운동선수와도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매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 네이버 뉴스 검색에 하루에 이제 올라오는 기사 수가 뭐 10만 꼭지, 네. 20만 꼭지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기사들 중에서 좀 양질의 정보를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독자들이 이제 많이 볼 만한 기사들은 그런 좋은 정보를 담고 있는 최초의 기사들 우리가 많이 써야 되는 게 있고요. 저희가 또 특종 단독만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가 전문 산업지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사실이나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은 가감없이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저희가 사이트에 보면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이런 것들 네. 사실 저희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시간짜리 하면 기자들이 한 시간 동안 다 받아서 치면서 나중에 정리하고 또 용어가 좀 생소한 것들 네. 또 찾아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한 시간짜리면 한 3, 4시간 정도 그 정도 걸리죠. 걸려서 네. 이제 정리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뭐 발표 현장 이런 것에서도 뭐 산업계나 정부의 어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체적인 전문을 이제 다 실어서 올려드려야 보시는 분들이 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또 뭐 그 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디일렉 사이트 트래픽은 지난 1년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9월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이제 네이버 애널리틱스, 구글 애널리틱스도 쓰는데요. 네이버 애널리틱스 기준으로 순방문자가 46만 9,902명 그리고 페이지 뷰가 81만 2,543만회 43회 정도이고요. 전년도 대비 다 두 배 이상 네. 순방문자는 176% 올랐고 페이지뷰는 130% 올랐습니다. 물론 페이지뷰가 완전하게 이 뭔가 사이트의 어떤 품질이나 이런 거를 완전하게 측정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페이지뷰는 아무래도 양과 질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양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또 기사를 많이 읽는다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같이 성장하면 좋죠. 그리고 유튜브 지금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사실 저도 유튜브 굉장히 많이 보고 많이 보시잖아요. 많이 보죠. 근데 구독자 5만 명이고 뭐 영상 하나당 만 조회수 조금 뭐 이쪽저쪽 좀 많이 본 거는 뭐 몇만도 가긴 하지만 저희가 사실은 이 유튜브 처음 할 때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많았죠. 구독자 100명 모으는 게 너무 힘들더라. 또 1000명 되기까지도 너무 힘들던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1년 조금 넘게 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좀 봐주시고 또 댓글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물론 또 이렇게 제대로 좀 하라라는 어떤 이런 질책도 있지만 저희가 다 댓글도 다 보고요. 감안해서 좀 하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도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또 신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그 디일렉 자회사로 레드일렉이라는 법인을 세웠습니다. 레드일렉은 뭐 하는 회사인가요? 예,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를 하려고 지금 법인 설립을 해놨고요. 저희가 일부 고마우신 분들한테 투자도 받았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엔젤 투자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특히 요즘 배터리가 굉장히 핫해요. 그래서 배터리 쪽, 그리고 기타 전자 부품 쪽에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 저희가 시드 투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육성 그리고 뭐 공간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설립을 했습니다. 사실 그 D-Lag도 스타트업입니다. 저희가 창업한 지 2년 조금 넘었고요. 설립하고 나서 좀 준비 기간 거쳐서 창간을 했으니까요. 근데 여기 이수환 차장 앉아 계시지만 차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하고 같이 이제 동업하는 입장에서 같이 창업을 같이 했고요. 이제 창업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들이 무슨 스타트업 육성을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희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시드 투자를 해주신 여러 고마운 분들이 또 이쪽 소재 부품 장비 업계에 또 구루라고 불리는 구루라고 하죠. 분들이 대부분 참여해 있고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내년에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이쪽 산업계에 저희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자 합니다. 이제 D-Lag, 레딜렉 두 법인이 있는데 내년에 또 새로운 사업도 기획하고 있지 않나요? 예, 내년에는 뭐 옐로우 옐로우일렉이라는 일렉. 새로운 이제 미디어 플랫폼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되면 조금 더 딥한 깊은 지식과 또 알찬 정보를 저희가 좀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옐로우 일렉은 뭘 하는 플랫폼인가요? 아직은 뭐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요. 비밀이군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 조금 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딥한 지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 되면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난 1년간 저희 D-Lag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